이번 영상에서는 불켜미 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켜미는 5세대 블랙 화이트 버전에 첫 등장한 고스트 불꽃 타입의 포켓몬으로 7세대 서문 버전의 리전폼 텅구리, 울트라 서문 버전에 등장한 두파팡을 제외한 유일한 타입 조합입니다. 고스트 타입답게 불켜미는 주로 공포스런 분위기가 나는 장소에서 출현하는데요. 블랙 화이트 버전에서는 타워 오브 헤븐, 블랙 화이트 2 버전에서는 스트레인저 하우스가 추가됐고, XY 버전에서는 황폐해진 호텔, 서문 버전에서는 하우올리 묘원, 소드 실드 버전에서는 엔진 시티 체육관, 와일드 에리어의 엔진 리버 사이드에서 날씨가 쾌청일 때, 다리 아래 벌판에서 날씨가 쾌청과 안개 상태일 때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켜미는 생긴 것은 귀엽지만 고스트 타입답게 전체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나이끔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포켓몬 도감을 살펴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켜미의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불켜미의 불빛은 사람이나 포켓몬의 생명을 빨아들여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불을 밝혀 기란내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다. 흡수하는 생명이 젊으면 젊을수록 머리의 불꽃은 크고 괴이하게 타오른다고 합니다. 또 미아의 손을 잡고 영계로 데려간다고 하며 최면을 걸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슬리퍼만큼 무서운 설정도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불켜미는 귀여운 외모를 가진 주제에 무서운 설정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불켜미의 불이 일반적인 불이 아닌 괴아이기 때문입니다. 괴아는 생겨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로 세계 여러 지방의 전설에 따르면 괴아는 현세를 방황하는 귀신, 마귀와 요괴의 소행, 요정의 장난 등이라고 여겨지며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괴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실제로 발견됐다는 사례가 있고 특히 한밤중 공동묘지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시체와 관련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괴아로는 도깨비불이 있는데요. 불켜미는 푸른빛의 불꽃이란 점에서 도깨비불과 매우 유사하지만 도깨비불 외에도 히토다마를 모티브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토다마는 몸에 나오는 혼을 이르는 말로 창백하게 빛나는 발광체이면서 둥근 본체에 긴 꼬리를 가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현 일부 지역에서 히토다마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불가사의한 불꽃이라고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설정을 반영해서 불켜미는 불꽃 모양의 인간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설정이 만들어졌고 포켓몬스터 베스트 UC 26화에서는 불켜미가 지휘랭과 로켓단을 속여 영계로 보내버리려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불켜미는 고스트 불꽃 타입의 포켓몬답게 그 콘셉트를 잘 반영해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무서운 설정들과 달리 능력치는 정말 처참합니다. 불켜미의 총 종족값은 275로 종족값이 엄청나게 낮은 녀석들이 너무 많아서 촉이 지나채치고 그렇게 낮은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불타입 포켓몬 중에서는 마그마그, 코토스와 함께 가장 낮은 스피드 종족값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격 종족값도 엄청나게 낮아서 고스트 포켓몬 중에서는 데스마스, 불타입 포켓몬 중에서는 달마모드 불미달마와 함께 가장 낮은 공격력을 보입니다. 이 정도면 지우가 도망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불켜미의 또 다른 특징은 디자인이 촛불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불켜미는 로토무, 데스마스, 데스니칸, 타타룬, 데인차, 포스데스처럼 죽은 자의 영혼이나 귀신에 의해 물건이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 폴터가이스트를 차용해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켜미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로토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칼에 깃들어서 만들어진 단칼빈 같은 포켓몬처럼 원래 물체가 있고 이곳에 영혼이 들어갔다는 식으로 묘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켜미 계열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속이기 위해 촛불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불켜미는 촛불 같으면서도 서양식 유령처럼 디자인됐기 때문에 촛불 형태의 고스트 타입 포켓몬이라는 것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동양 문화권에서 촛불은 망자가 길을 잃어 헤매지 않게끔 인도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불켜미는 불꽃으로 인간을 불러모은 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설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켜미는 양초 포켓몬으로 분류되고 이름의 뜻 역시 불을 켠다는 뜻의 불켜미로 만들어졌고 일본명도 불을 붙인다는 뜻의 히토모시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미국명도 빛의 뜻을 가진 립과 양초의 심재를 뜻하는 윅을 합쳐 립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불켜미의 지나친 램프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불켜미에서 레벨이 41이 되면 램프라로 진화합니다. 램프라의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램프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고스트 포켓몬처럼 생겼는데요.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불길한 포켓몬이라고 하여 두려워한다. 죽은 사람의 혼을 찾아 시내를 비틀비틀 떠돌아다닌다. 임종의 순간이 나타나서 영혼이 육체에서 떨어지면 바로 빨아들여버린다. 영혼을 빨아들여 불을 밝힌다. 사람이 죽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병원을 서성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램프라의 설정은 불켜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인간이 죽을 때까지 쫓아오고 인간이 죽기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저승사자처럼 묘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켓몬이 일본의 요괴나 일본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램프라 역시 일본의 저승사자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저승사자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저승사자의 콘셉트만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에서 전해지는 저승사자는 불교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염라대왕을 비롯한 지옥의 왕들이 파견한다는 특징이 있고 중국에서는 흑백무상으로 그려지기도 했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민간신앙으로 저승사자라는 개념과 그 역할이 있었다는 식으로 전해지지만 어떤 이미지랄 게 없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일본은 오히려 서양식 사신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작품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의 저승사자로 표현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TV 프로그램인 전설의 고향에서 창백한 얼굴에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이 나오면서 한국식 저승사자의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램프라의 디자인은 오히려 한국의 저승사자와 그 생김새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램프의 모습으로 디자인하다가 한국의 저승사자와 우연히 비슷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램프라는 램프의 디자인에 저승사자의 콘셉트를 섞어서 만든 포켓몬이기 때문에 한국명과 일본명 램프라, 미국명 램펜트 모두 램프를 변형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램프라 계열과 관련된 이슈 중 가장 유명했던 것은 바로 숨겨진 특성과 관련된 것일 텐데요. 램프라가 첫 등장한 블랙 화이트 버전에서 숨겨진 특성이 당시에는 드림 특성이란 명칭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램프라의 숨겨진 특성은 무려 그림자 밝기였습니다. 그림자 밝기는 상대 포켓몬이 교체하거나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특성으로 상대 포켓몬이 고스트 타입이거나 아름다운 허물이나 연막탄 등의 도구를 갖고 있지 않거나 같은 그림자 밝기 특성이 없다면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림자 밝기가 그렇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걸 갖고 있는 포켓몬이 샹델라로 진화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샹델라의 특수공격 종족값이 무려 145나 되기 때문입니다. 특수공격 145는 전설의 포켓몬인 무한다이노와 동급이고 팬텀보다 특수공격이 15나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샹델라는 5세대까지 특수공격력이 비전설 포켓몬 중 1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블랙화이트 버전에서 그림자 밝기 샹델라가 있었다면 샹델라에게 한방컷 당하거나 샹델라와 1대1 대결을 피하고 싶은 포켓몬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빼지도 못하고 끔살당할 수 있고 선출을 낸 다음 상대 포켓몬이 교환을 하지 못하고 기술을 쓰게끔 만드는 등 다양한 전술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사기성 때문에 많은 포켓몬 유저들은 큰 기대를 하고 그림자 밝기 램프라가 언제 풀릴지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5세대에서는 구할 방법이 아예 없었고 6세대 XY 버전에 가서는 숨겨진 특성이 틈새 포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처럼 그림자 밝기 램프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은 거의 녹아든 괴력문에게 일격기인 땅가르기를 배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소문만큼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였지만 아무래도 게임프리크 측에서는 그림자 밝기를 샹델라가 가져가게 되면 사기 포켓몬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숨겨진 특성을 바꾼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램프라에 지나친 샹델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램프라에게 어둠의 돌을 사용하면 샹델라로 진화합니다. 샹델라는 촛불에서 램프를 지나 드디어 샹들리에로 진화를 하게 됐는데요. 샹들리에는 유럽의 궁전이나 초호화 저택에 주로 사용되는 초호화 집합 등으로 샹들리에 자체의 디자인이 워낙 뛰어나고 화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샹델라의 디자인은 정말 고급스럽고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샹델라는 닌텐도 드림에서 실시한 5세대 포켓몬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최근에 진행된 포켓몬 총선거에서도 5세대 포켓몬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처럼 샹델라는 샹들리에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켓몬이기 때문에 이름 역시 샹들리에를 변형해 샹델라로 만들어졌고 일본명 역시 샹데라란 이름이 됐습니다. 확실히 억지스러운 설정을 반영하다가 디자인이 구리게 나오는 포켓몬들과 달리 콘셉트를 지키면서 디자인의 완성도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샹델라의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기가 높다 보니 샹델라는 머리에 팔만 있는 포켓몬임에도 불구하고 격투 게임인 포건 토너먼트에서 플레이 가능한 포켓몬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샹델라는 인기 포켓몬이다 보니 5세대 블랙화이트, 블랙화이트 2 버전의 사초랑 망초, 블랙화이트, 블랙화이트 2 버전의 라이벌 벨, 배틀 서브웨이, 서브웨이 마스터 하행, XY 버전의 사초랑인 파키라, 오메가로비 알파 사파이어 버전의 사초랑 히언, 마지막으로 실드 버전의 고스트 타입 체육관장인 어니언의 포켓몬으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네임드 트레이너들의 포켓몬으로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샹델라는 불켜미가 양초 포켓몬, 램프라가 램프 포켓몬이었듯이 샹들리의 포켓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샹델라는 권유 포켓몬으로 분류됩니다. 갑자기 뭐 화염방사를 권유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샹델라의 일본판, 미국판 분류에서는 유혹 포켓몬으로 된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권유는 죽음을 권유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딴 권유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포켓몬도감에 따르면 샹델라는 영혼을 빨아들여 불타오른다. 불꽃을 흔들어서 상대를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한다. 샹델라의 불꽃에 둘러싸이게 되면 영혼이 빨아들여져 태워져 버린다. 허물의 몸만이 남는다. 괴상한 불꽃으로 태워진 영혼은 갈 곳을 잃고 이승을 영원히 헤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록된 실드 버전의 포켓몬 도감에서는 샹델라를 등불 대용으로 사용했던 저택에서는 장례식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며 샹델라를 곁에 두면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식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샹델라는 불켜미할 엠프라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설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면술을 배우지도 못하는 포켓몬인데 불꽃을 흔들어서 상대를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샹델라는 인간을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샹델라의 미국명은 샹들리에에 유혹한다는 뜻의 루어를 합쳐 샹들루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불꽃이 하나뿐인 애송이에서 불꽃이 무려 5개나 돼버렸으니 샹델라부터 훨씬 강해진 것은 당연한데 샹델라의 종족값은 총 520으로 사기급 종족값을 가진 이런 포켓몬들과 비교하면 엄청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공격력이 무려 145를 기록하고 있어 특수 어태커로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특수 어태커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방어와 특수방어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신 높은 특공으로 상대를 압살하기 때문에 공격이 최대의 방어가 되는 전략을 내세워야 하는데요. 하지만 샹델라의 스피드가 80이라서 특수공격만 믿고 깝치기에는 100 이상의 초스피드 포켓몬들에게 선빵으로 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자란 스피드를 채워주는 구애 스카프를 끼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며 아예 화력에 몰빵하는 구애 안경이나 생명의 구슬을 쓰기도 하고 기압의 띠로 버티고 공격을 하는 전략이나 샹델라보다 빠른 상대들을 대상으로 트릭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샹델라는 고스트 불꽃 타입이라서 약점이 되는 타입이 5개나 되는데요. 하지만 노말과 격투 타입의 데미지가 아예 들어가지 않고 반감 이하가 되는 타입도 7개나 되기 때문에 상대의 기술을 예측해서 교체하는 플레이에 많이 이용됩니다. 이처럼 높은 특수공격력과 반감이 많다는 장점을 내세우면 정말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실전 배틀에서는 사기급 포켓몬들에 비해서 성능이 약간 아쉬워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발매된 소드실드 버전에서도 불꽃 타입 포켓몬들이 별로 없어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고스트 포켓몬인 따라큐와 드래펄트가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불꽃 타입 포켓몬 중에서 리자몽, 노토무가 떠오르면서 사용률 상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샹델라는 약점이 확연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애정이 있다면 꽤 쓸만하기 때문에 한 번쯤 키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샹델라 계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투표 결과에 따라 뚜꾸리 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